어제 오후 경기도에 있는 한 점집에서 5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금품을 빼앗아 택시를 타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이 3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전국 곳곳에서 교통사고도 잇따랐습니다. 사건 사고 소식 이지은 기자입니다. 한 남성이 검은색 옷에 달린 모자를 눌러 쓴채 종이 봉투를 들고 걸어갑니다. 그 순간 형사들이 달려들어 단숨에 이 남성을 제압합니다. 어제 오후 2시쯤 경기 동두천시에 있는 한 점집에서 5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이 범행 3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이 남성은 범행을 저지른 뒤 택시를 타고 달아나 약 40km 떨어진 서울 미아사거리 인근에서 체포됐습니다. 피해자는 목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해 곧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. 트럭 앞유리가 산산조각 났습니다. 어제 오후 5시 반쯤. 울산 울주군에 있는 한 교량에서 갓길에 주차하기 위해 후진하던 25톤 화물차가 1톤 트럭과 부딪혔습니다. 이 사고로 1톤 트럭을 몰던 40대 남성이 화물차에 실린 철판에 맞아 숨졌습니다. 경찰은 60대 화물차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. 어제 오후 4시쯤 경기 의정부시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에서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해 초등학생 3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. 경찰은 운전자인 50대 여성을 입건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. MBC 뉴스 이지은입니다.